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 용산로입니다. 지금 차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저기 앞쪽이 용산 지하도입니다. 용산 지하도에서 여기 앞쪽에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쪽 상권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좀 가성비 괜찮은 매물 하나 소개시켜 들려왔습니다. 가성비가 좋다, 금액 대비 건물이 가진 내용이 좋다, 이런 뜻인데요. 인근에 있는 건물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오늘 이 건물은 내용이 참 괜찮아요. 그리고 이 건물 생긴 모양도 반듯하고, 그리고 건물의 수익도 괜찮게 나와요. 그리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변 입지 조건이 중요한데, 주변에 이제 임대 수요자들은 주로 공단 직장인들 수요입니다. 여기 주임대 수요자들은 바로 옆쪽에 이제 중리공단이 있고, 그리고 건물 남쪽으로는 성서공단이 있고, 그리고 공단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 동네 임대 수요자인데요. 제가 지금 아파트와 이어지는 도로 이제 10m 길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에도 이런 다가구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상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1층에 이렇게 전부 다 상가가 있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코너변에 위치해 있고요, 넓은 도로 이제 10m 도로 접하고 있으며, 그리고 8m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m, 8m 코너변에 있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 현재 임대 조건이 좋다 보니 공실이 없어요. 제가 관리인과 또 통화를 해서 전달받은 내용은 또 주인 세대까지 있는데, 주인 세대는 싹 다 리모델링까지 했다고 합니다. 직접 거주하실 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현재는 모두 임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장점, 이 동네 좀 둘러보면 이 죄다 3층 건물들이 참 많죠. 이 코너 건물, 이 건물은 4층 건물이고, 이 건물도 4층 건물이고, 이 건물 4층인데 그 뒤쪽에는 전부 다 3층입니다. 저기도 3층, 그 뒤에도 3층, 여기도 3층. 그래서 건물 주변 건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건물의 장점도 확실히 눈에 딱 보이고요. 코너에도 접해 있다 보니까 주차 공간도 타 건물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의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층은 이제 원룸 구조로 5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2층은 이제 3층과 동일하게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세 가구와 투룸 하나. 여기서 투룸이라고 하면 방이 2개 있고, 거실 겸 주방, 거실에 소파 놓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거실 겸 주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투룸 구조로 2층하고 3층하고 동일하게 세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투룸은 죄다 이제 전세로 받아두셨고요, 나머지 원룸들은 월세인데, 월세가 직장인들이 정말 부담이 적은 월세입니다. 대부분 20에서 25만원 선으로, 많게는 28만원 선으로 임대료 측정이 되고 있고, 임대료 그렇게 받고 계십니다. 주인세대는 제일 2층이 4층 주인세대 되어 있고, 옆에는 원룸이 한 가구 있는데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건물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쯤 중공 낳는 건물들 좀 많이 봐왔는데, 이 건물만큼 관리 상태라든지 깨끗하고 입지에서 가진 조건이라든지 주변 건물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라든지 참 많은 그런 내용의 건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룸 12개와 투룸 2개, 주인세대 총 15가구입니다. 대지는 201제곱미터, 건물은 438제곱미터, 대지구평수 안산시 60.8평, 건물 133평입니다. 건축년으로는 2001년 11월 1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대출은 1억 2천 쓰고 계십니다. 이제 임대 보증금 3억 290만원, 현재 인수가 2억 710만원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240만원에 1억 2천에 대한 이자 60만원 있습니다. 금리는 제가 6% 잡았고요. 현재 월수익, 순수익은 이자 빼고 순수익은 180만원, 수익률 7.8% 나오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교통이 일단은 좋습니다. 바로 신천대로가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신천대로는 서대구 안시와 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속도로 진입하기에도 좋고 대구 시내 어디든 가기에도 좋은 신천대로가 접해 있어서 교통이 참 좋은 입지이고요. 그리고 매매 가격 평당 지금 여기가 1,100만원, 1,150만원 정도 치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이야 절충이 가능하다고 하시니 건물 관심 있으신 분들 건물 한번 둘러보시고 주인 세대 리모델링이 또 되어 있다고 하니 그런 점 감안해서 보러 나오셔도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또 나온 이유가 이 매물뿐만 아니라 제가 또 다른 매물 하나 준비를 해봤거든요. 또 다음 현장으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건물 좀 잘 보셨습니까? 매가가 좀 10억 이하대로 건물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대출에 대한 뭐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담도 있고 하니까 부담도 좀 적게 가면서 내가 인수도 좀 손쉽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건물 수익이 또 나오고 그런 매물을 한번 또 준비를 해봤고 이 매물 말고 메라 또 용산동인데 이 매물도 코너 건물입니다.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두 매물 한번 비교해 보시기 좋으실 거예요.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지금 영상 촬영에 가고 있으니까 꼭 현장 가서 다음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